끝나고 나서 페인트를 칠하는 건가요? 아, 아니에요. 이게 마감이에요. 지금 이게 알루미늄 보호 패널 위에 보호 필름이 있는데, 네. 이 보호 필름을 제거해 주면 다양한 색깔이 나와요. 아, 이걸 떼어낸다. 이렇게 보면. 야, 이것도 일종의 페인팅이 돼 있네요. 예, 매직이네요. 페인트 칠을 해서 색깔이 입힌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알루미늄 복합 패널 자체에 색상이 입혀져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거하고 나면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나 디자인이 나타나기 때문에 건축물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자, 현재 기업은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서 교육청, 군부대 시설 같은 각종 공공기관 500여 개의 시공이 완료가 됐고요. 자, 업계 최초로 건설 신기술 인증을 획득을 하고 중국 진출에 성공해서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학교에서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배우다가 이렇게 직접 나와서 재료도 만들고 이렇게 시공 현장에서 이렇게 체험을 해보니까 이해하기도 되게 쉬웠고요. 우리나라 중소기업 기술이 이렇게 뛰어나다는 것을 이렇게 새삼 느낀 하루였습니다. 오늘 많이 돌아다니고 체험도 해서 몸이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많은 걸 알게 돼가지고 기분도 좋고 또 이런 새로운 기술을 직접 개발하셨다는 게 너무 놀라웠고요. 저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이런 새로운 것에 도전하도록 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과 우리나라 경제산업의 핵심이 될 대학생들, 앞으로 더 큰 발전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학생들 고생 많았고요. 업체의 기술력도 아주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늘 생각하는 거지만 학생들이 업체에 처음 가서 처음 접하는 일인데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에 참 박수를 보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런데 학생들이 꼭 이건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참여한 학생들은 나중에 취업할 때 또 진로 결정할 때 이게 상당한 경험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선택받은 분들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찾아간 기업은요. 신기술로 그 건물의 단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사용한 이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양 중에서 그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네. 것이 냉난방 에너지라고 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 창호와 벽재를 통해서 손실되는 양이 무려 40%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네, 대단하군요. 예, 예, 앞으로는 이 기업의 제품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그 건물의 에너지까지도 확 잡기를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만나본 이 기업 같은 경우는요, 단열 성능과 기술을 정부에서 인정받아서 병원이나 뭐 학교 이렇게 공공기관에 많은 그 의뢰를 받아서 시공을 했다고 하는데 네.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절감, 절약이 화두 아니겠습니까? 예. 서울시에서도 뭐 건물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서울시에서는요, 건물 신축 시의 예상 에너지 총량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하는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네.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60%를 차지하는 건축 부분의 에너지 소비량을 2030년까지 20%나 절감하겠다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네. 네, 서울시에서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요. 건축물 에너지 소비량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예. 이 프로그램에 따르면요. 건축물 주요 설계 요소. 아까 비디오에서 나왔습니다만은 외벽의 두께라든지 보온재를 얼마나 썼느냐 네. 아니면은 창틀의 크기라든지 아. 아니면은 그 창호에 이중창을 썼느냐 단일창을 썼느냐 이런 것들이 네. 중요 요소가 되겠습니다. 에너지를 절감하는 데는 네. 그래서 한 40개 정도가 중요 요소가 있는데요. 그 요소들을 입력 데이터를 하면은요 쉽게 프로그램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모든 업체를 그 평가할 때 뭐 성장 가능성을 보거나 기술력을 볼 때 어떤 인증이나 뭐 시험 평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이 업체는 건설 신기술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예, 대체 뭡니까? 예, 건설 기술이라 하면요. 비디오에 나왔지만 토목공사라든지 건축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뿐만 아니라 기계 설비 구조물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공사를 다 아우러서 드리는 말씀을 할 수 네. 있겠습니다. 건설 신기술 인증은요,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거나 네. 아니면요, 외국에서 도입한 기술 중에서 획기적으로 아주 개선한 이런 기술에게 주는 인정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건설 신기술 인증을 획득하게 되면요, 5년 동안 아주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술 개발 자금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 지원까지 또 지원을 받게 되고요. 네. 또 제품에 포장 용기에다가 신기술 인증 마크를 딱 아. 5년 동안 붙일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어집니다. 그거 확인하고 제품을 사용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품질은 물론이고 환경을 보호하고 살리기 위한 우리 중소기업의 노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런 제품을 개발하는 중소기업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길 기대해 보겠습니다.